제베스 정명석 목사님, 지금에 대한 새벽 말씀. 지금이 중요하다? 왜? 학생들은 답안지 준다고 하면 귀가 번쩍 하잖아요. 과거에 희망했던 것을 지금 주신이 행해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과거에 기도한 것이 남아있으니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실, 시간이 지나간 것도 현실이 아니지요. 1초만 지나가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속합니다. 시계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똑딱똑딱 지나갑니다. 죽음의 경지에 있을 때 똑딱하는 순간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지금이 귀한 것을 알고 정신을 칼날같이 세우고 행실은 기치를 버린 군인같이 생각은 쉬지 말고 놀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현실도 미래도 내 운명이 좌우된다. 뇌는 정신이 핵입니다. 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뇌는 마치 수신탑 같아요. 잘못하면 전파가 와도 못 받아들이지요. 정신을 바짝 차려 일도해야 들어옵니다. 뇌는 눈이다. 눈은 볼 때만 보이지 안 쳐다보면 안 보입니다. 화면 쳐다보면 현실감과 생동감이 있지요. 모든 결정은 뇌에서. 뇌에서 정신일도하면 그대로 손발이 따라갑니다. 미루지 말고 웬만하면 지금 욕심을 부리세요. 딱딱 해버려야 됩니다. 창조력 있고 얻을 것 없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